개 입갈나무. 개 입갈나무는 낙엽이 다진후 겨울에 이렇게 푸른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침엽수예요. 개 입갈나무는 특징이 자세히 보면 가지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전주에 있는 생명과학고등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아름드리 개 입갈나무가 정말 잘 가꿔진 걸 봤었어요. 나무를 정말 잘 가꾼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개 입갈나무가 가로수에 이렇게 심어진 걸 봤었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나무는 특별히 수형이 예뻐서 공원에 이렇게 심어진 나무인데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가로수 이런 데서 많이 볼수 있고요. 비슷하게 생긴 일본 입갈나무랑 구분하는 방법은 일본 입갈나무는 겨울에 다 낙엽이 지고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오늘이 2024년 1월 2일 겨울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푸른 나무라면 일본 입갈나무가 아니라 개 입갈나무입니다. 은천 가문비 나무. 이 부천 중앙공원에 딱한 그루 있는 은천 가문비 나무인데요. 겨울에 늠름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나무가 너무 커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꼭대기에 은천 가문비 나무의 열매가 보이죠. 은천 가문비 나무는 희끗희끗하다고나 할까요? 나무색이 완전 초록색이 아니어서 다른 나무와 쉽게 구별됩니다. 은천 가문비 나무.